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죽었어. 네. 말씀하십시오. 전멸이 없고요 지금. 그렇죠.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금 자이라 한번 노려보면 무직한데. 이 스턴을 한번 딱 걸어주면 럭스가 자이라가 오면. 아 저 근데 자이라. 아 오늘 전멸까지 썼는데. 잡히고요. 전멸이 없거든요 지금. 피드스틱. 이거는. 튕겨라. 그럴 또 바텀 라인 또 먹고요. 네 라인을 좀 먹어주세요. 민폐 쩐다. 덩글 맞나요? 자, 자, 자. 아 6렙부터 시작이죠, 피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피드는 원래 6렙부터.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드는 궁극기부터예요. 5렙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갱을 초반에 가는 것보다 그냥 계속 정글 잡으면서 6렙 찍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갱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못 먹었던 거예요. 갱을 갔죠? 네. 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빨리 먹고 가야 돼요. 네네. NEBI에게 블루를 넘겨줘야 돼요, 뺏기기 전에. 그렇죠. NEBI에게 블루가 없다는 건 네.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이 정도 밸런스 1대5 정도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어요, 게임을. 발탄테스트 무슨 뭐가 무지지 원래 근데 야구게임도 5대0 이러면 재미없거든요. 5대1 정도는 돼야 네 그때부터 추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6대1이 되느냐 5대2가 되느냐 에서 갈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딱 빼주고 네. 훌륭하죠. 자 여기서 잘 선택해야 돼요. 탑을 갈 것이냐 미드를 갈 것이냐. 미드가 좋아요 지금. 지금 미드가 좋습니다. 미드가 꿀이에요. 미드가 꿀인데 누구에게 꿀이 될 것인가. 아군인가. 미니언에게 할 때 맞았어요. 튕기고 공포 걸고 공포 걸렸다. 아, 잡았네요. 이렇게 잡는 걸 보셨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잡았으니까 그럼요. 바텀도 잡았네요. 그럼요. 이즈리얼이 야 이거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어요. 잡았네요. 자 전멸이 있거든요. 만화가 없어요. 아 만화가 없네요. 역시 만화가 많이 부족해요. 피들은 네. 만화 소모가 가봐요. 만화 없는 저도 학살 중입니다. 레드가 묻어있어서 그래도 평타 한 두 대만 더 치면 잡을 수 있거든요. 오 가뒀어. 네. 아 지금 만화만 있었으면 이거 잡을 수 있죠. 나 죽었나요? 안 죽죠. 왜 안 죽냐면 공포 있기 때문인데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방 애니비아가 잘해주는데요. 예예 형태가 됐네요. 굳이 전멸을 쓰고 거길 들어가서 만화만 있었으면 뭐 굳이 궁으로 역광 가면 노려볼 만했는데. 네. 아쉽네요. 2킬 대 10.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네.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네. 어렵게 보신 정글의 장인이라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레드, 블루 지금 다. 지금 헌납하고. 네. 배달부인가요? 자, 지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돈이, 약간 모자르잖아요. 기다리세요. 네네네. 기다려서 분열하시고 항상.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네스틱스는 항상 아이템의 신발이 갖춰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6렙도 됐고 지금. 와 그러면은 11분 30초가 돼야지 시작을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11분 30초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무리 없고요. 문제 없고요. 자 이제 본라인부터 제가 살려주기 시작하겠습니다. 궁극기 있죠. 와드가 어디 있는지 네. 지금 위치를 와드 체크 필요 없어요. 피들스틱스의 궁극기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와드가 있어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가서 싸워주면 됩니다. 싸워주면 돼요. 자 오는데요 지금 절호의 기회. 아 여기 당했어. 너에게 닿기를 땄어요. 땄어요. 리신 그렇죠. 리신 잡고 네. 우리 그레이브도 잡고 침할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네, 저는 안 죽지 않죠. 정조질경만 조심하면 저는 없겠죠? 죽지 않죠. 없겠죠 정조질경. 저는 죽지 않죠. 저 위에 저거 아쉽네요. 저거 애니비아가 너무 섣불리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쌍버프기 때문에 뭐 만화 소모 필요 없고요 이제는.
그렇죠. 체력도 빨대 꽂아서 흡수하면 되고요. 네. 금방 체력 회복하죠. 자, 이걸 맞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최후의 최후까지. 폭박된 상황에서 맞아 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맞으시는데요. 굳이 그 왜 맞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드 쪽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아. 맹활이야. 그렇죠. 아직까지 괜찮나요? 3킬 대 13킬인데요? 에니비아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에니비아는 후반형 캐리 한 살 수 있는 챔프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최후까지. 동수형. 네. 됐지?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캐리하는 거. 두려움이 느껴지는 걸. 헤들 스틱스의 시작과 끝은 궁극기부터라는 거. 네. 확실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처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해줬어요. 이제부터는 가차 없습니다. 지금 카더스가 여기서 이거 먹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뒤를 잡아서 네 탑을 가라는 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잘 들어줘야 돼요. 내가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경험치와 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분이 탑을 안 한다. 네 잠깐만 아 탑 안 한다고 네 보고 봐요. 왜 안 한다는 걸까요? 네. 너무 힘든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오 대구지가 진짜 지금 템이 어떻게 되죠? 뭐죠? 실제 템이? 빌지어터군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네. 성장 방어군 네 방어력 아이템 하나 없지 않나요? 고정 방어도 아니고 성장 방어다가 고정 방어룬이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 그놈의 민병대 템포가 없는데요? 원래 민병대는 템포 아닙니까? 민병대 그냥 가는 겁니다. 방어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잡으러 갑니다. 자 보세요. 이동 속도 보이시죠? 병대 민병대 피드스틱스에게 최적화된 아이템이고 괜히 건드려봐요. 좋을 거 없는데요. 못 가게 좋을 거 없는데요. 좋을 거 없는데요. 아니 왜 집에 가는 애를 아까 죽었잖아요. 날 죽여줘 이러고 왜 가? 딜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죠 얘? 형이 방어력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성장 방어에 총감옷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5대 18이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예요. 포탑이 민병대 이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이템을 뭘 가느냐 잘 보세요. 잘 보고 싶지가 않아. 지금 700값 가도 안 되겠는데요? 자, 먼저 방어력이 좀 부족하니까 청가부산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와드를 두 개를 사주고 민병대! 힘을 이용해서 재빨리 합류를 해줘요. 지금 저쪽이 위험하죠? 민병대 빠른 이속을 이용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궁극기에 있기 때문에 하영, 니신 벌써 죽었죠? 저의 콜 사인 받자마자 예? 니 죽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기서 민병대가 샀어요? 그렇죠? 지금 다 잡고 있죠? 좋아요 좋아요. 보세 콜사인 날리자마자 지금 죽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저 카서스까지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카서스까지 다 잡고 있어요. 리븐 다 잡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카서스도 그렇죠. 데미지가 뭐죠 이거? 데미지가? 따끔데미지 용을 먹습니다. 한 대 맞은 거예요 저거. 한 대 맞고 4분의 1. 카서스 한 대 데미지가 네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렇게 템 가는 거 맞나요? 피드스틱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안 가면요 피드스틱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정글을. 고정방어가 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피덴스틱 그냥 서포트로 오늘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정글의 장인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 밥 먹다가 갑자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그렇죠. 보시면은 1킬 5데스 네 38개 근데 네. 어시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 한마디로 한 개 없다라는 거거든 지금 아까 미드 쪽에서 하나 잡은 거 지금 이게
자리에 좀 막아 껴서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드6는 정글을 돌 때 체력 소모가 없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자이라. 자. 그렇죠? 뒤쪽에서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피드6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어차피 여기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잠깐만요.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공수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줍니다. 좋은 위험이네요. 네. 확실하게 위험이 되죠. 이거 지나가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나갑니다. 나갈게. 지나갈게. 올라와서 탑을 먹어줍니다. 그렇죠. 네. 제대로 바로까지도 가. 오, 바로까지도 바로 가네요. 그렇죠. 지금 본진에서 민병대 저 본 페퍼 있으면 본진에서 궁 쓰고 민병대로 그럼요 합류할 수도 있겠네요. 미드 쪽에. 그렇죠. 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이거 강타로 먹어주고요. 못 먹은 거 아닌가요, 방금? 먹었죠. 먹었습니까? 45원 올라갔죠. 아, 그렇네요. 지금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민병대의 힘이, 강해지는 시점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스킬은 항상 흡수를 선 마스터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탑, 다들 지금 욕먹고 있죠? 탑을 밀어줍니다. 아, 욕 먹혔네, 이미. 괜찮아요. 탑을 밀어주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밀 수 있겠죠? 그럼요. 신짜가 올라오고 있어요. 평타 기반 챔피언 아닙니다만. 신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저건 뭐죠? 테플 왔어요. 카사스. 카사스, 고통의 벽수로 오는 건데, 제가 민병대가 있기 때문에. 1대1 안 되나요? 1대1은 아까 전에 딱공한대 맞았더니. 그건 안 되고, 1대1은 좀 어렵고요. 네. 지금 다들 저 잡으러 오죠? 이거 보세요. 이미 쟤네들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템은 어떻게 가죠? 지금 청가봇 하나 샀는데. 아, 청가봇을 샀으니, 군단의 방패. 아, 좋은 판단이네요. 저부터 완성 안 시키고, 일단은. 그렇죠. 미친 가죠, 민병대. 이럴 때 민병대. 이럴 때 민병대. 뭐죠? 끝났고요. 군 맞았고, 근데 살렸네요. 그렇죠. 제가 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다이브를 했겠죠. 이거 잡겠네요. 좋아요. 보이시죠? 궁 있어요, 형. 그렇습니다. 궁 있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피들스틱스가. 사실 조냐를 가야 되지 않나요, 피들스틱은? 조냐를 못 갑니다, 정글러가. 뭐지? 와드가 있네요. 피들이 사실은 네. 이 궁 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와드가 좀 오라클을 먹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와드가 여기저기 설치돼 있어서 진영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와드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피들은 선 조냐라고. 네. 그렇습니다. 무시하세요. 정글의 장인 특화형이 알려주는 피들의 완성.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네. 성장 마방 이런 거. 일단 성장 방어서부터. 정글의 마체티어 수정 플라스크 컨템. 그거 요거는 먹히죠. 그거를 가서 이득을 봤으면 그렇죠. 좋았었을 뻔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먹히나요? 먹히죠. 안 먹힙니다. 자, 잡아야 돼요. 네? 아, 이속이 민병대인데 집에라도 갔다 오고 싶으심죠? 어? 아군이 당했어. 잡았다! 데미지가! 아우! 생각하다가 죽어요. 나중에 짜오가 떡 갔다 오지, 짜오 저기 있네. 그런 동안에 다른 쪽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여기 포탑도 남아있네요. 민병대? 민병대니? 민병대 힘. 알았거든요? 민병대 힘. 민병대 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병대! 잠깐만요. 군단의 앞에 사야죠. 네. 군단의 앞에. 아, 돈이 모자랐네. 그거라도 사야죠. 그래도 여기서 다시 민병대! 보이시죠, 여러분? 민병대. 저희도 많이 봤어요. 네. 민병대는. 자, 여기서. 공포 걸어주고요. 이속이 너무 느려서 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기동요자가 낫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따라붙어야 스킬이 들어갈 텐데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민첩의 장화나 여기서 속박이 걸려도 자이란트 속박이 걸려도 딜이 들어가요. 아니 그니까 따라 붙 그 미들스틱이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네. 차라리 민들스틱이요. 민들스틱이요. 히들스틱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동력의 장화에 민첩 그 인첸트를 박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요. 근데 거기다가 이건 민동대 왜 막아? 피들스틱을 정글로 했다라는 건 네. 데미지를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아닙니다. 딜도 탱도 안 되는. 아닙니다. 이게 아무모와 호환 챔피언이에요. CC형이에요. 궁극기를 쓰면은 한타가 파괴됩니다. 한타 진영이. 근데 궁극기가 이제는 좀 쓰기가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힘들었죠. 그렇죠. 네.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거면 잘 아무 몸으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 말대로 하세요. 더블 스코어 11킬 대 22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게임이. 이제 시즌3의 장점인데요, 이게. 저도 아까 그 말 했는데. 그렇죠. 이거 됐네요. 이거 됐네. 그림 나오겠는데요? 나오죠! 나오죠! 그렇습니다. 벽으로 한번 잘 가두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제 궁극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들스틱스는 궁극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래서 존재를 가르구나. 딜도 탱도 안 되기 때문에 존재감 제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모르세요? 이 리신을 잡았던 건 제가 궁을 쑥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럭스 혼자 살았고요. 저 서플러스 알아두셔야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군단의 방패 나왔어요. 이제는 자, 잘 지켜보세요. 패배. 어차피 진짜 어차피 나 저렇게 철벽하고 못하겠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들이 할인 중이긴 하는데 좀 고민해보시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피들 얼마나 좋은 챔피언인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정글의 마체테랑 수정 플라스크 가는 템트를 다른 챔피언한테 쓰세요. 피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헤카림한테 쓰던 거 적용하신 거 아니에요? 피들스틱에? 헤카림이 하던 거 연구하던 거 그냥 피들스틱에 갖다 얹은 거 아니야? 그만해! 완성시키겠어 헤카림을. 여러분 헤카림 사세요. 비싸죠 사. 헤카림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아니 밖에서 룬하고 헤카림 룬하고 맞을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자고 다른 챔피언으로 아무 룬 맞고 센 거를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것도 다 룬도 보니까 헤카림용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들스틱스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니까 할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고요. 내일 끝나 할인 기간 뭐 심사숙고.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헤카림 아 피들스틱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정글보다는 서포트로 쓰는 게 요즘에는 좀 더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기의 효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롤마켓 3부 모두 다 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직스, 피즈, 피들스틱. 네. 그 중에 살만한 건 피즈. 그렇습니다. 직스도 괜찮아요. 제가 이상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괜찮은데 피들스틱스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피들스틱스는 사지 마시고요. 이게 이상한데. 이상해. 상태가 매우 안 좋아.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데 원래 제가 잘하거든요 게임을.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뭘 보고? 여러분 성장 그 방어는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성장 방어 아직 고정 방어 아시고. 그렇습니다. 마체테 가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천갑음 5포션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피들스틱 정글은 그렇습니다. 자 알뜰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할인되는 챔프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